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범죄와 또 악과 어둠이 더 심해졌는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또 불평도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까? 답은 어디냐면 우리 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님들, 크리스천들, 우리들이 그 빛을 비추지 않아서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투명하고 더 강해야 돼요. 어느 분이 에드먼 버크라는 외국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악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이 말은 어둠이 승리하는 길은 크리스천들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둠이,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안 비치는 역할을 하면 어둠이 더 커지고 성장하게 된다.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유명한 산상수훈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은 어떠하냐면 5장부터 7장까지인데 하루에 가르친 한 설교하신 것이에요. 저는 짧게 하지만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한 그래도 몇 시간 갔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뭐 하면서. 그런데 이 5장부터 7장 나오는데 시작하는 말씀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팔복이 나와요. Beatitude라 그러죠. 팔복이 나오는데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성품, 꼭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또 13절부터 16절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적용해야 된다 하면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실천하겠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겠다 하게 되면 그 들은 말씀이 마음 안에서부터 역사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소금이 나와요. 제가 다음 기회에 언제 있으면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겠는데 요약을 하면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 방부 역할을 해요. 소금은 자신이 녹아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14절부터 보면 빛이 나옵니다. 우리의 말씀 보면 빛이 되는데 빛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단순하게 빛을 설명하려면 빛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불을 켜게 되면 보이게 해요. 그래서 불의 역할은 그냥 빛의 역할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순하게 보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가 태양이 햇빛이 우리 우주의 중심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를 계속 보면 유성들이 햇빛에서 빛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달나라를 보면 사람들이 달도 빛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달에는 아예 달나라에는 빛이 하나도 없는데 태양에서 햇빛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달, 밤에 보이는 달에 빛이 보인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반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면 지구도 이 땅에도 빛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태양에서 햇빛에서 받으면서 우리가 열과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의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 빛을 받고 반사하는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육으로 걸어다니실 때는 세상의 빛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없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후에는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것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우리들, 너희들이, 또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우리가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배드릴 때마다 모일 때 우리는 무엇을 선언하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 어두운 곳에 비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주님의 나라로 해서 우리는 교회로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바깥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보고, 아, 저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삶을 살펴보면 알겠다 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 계속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원인이고 그 빛을 반사하면서 또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반사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이 어두움에 잡혀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두움에서 삶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빛이 필요하다. 이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세상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18세기 후에 보면 그 영어로 표현할 때 그 post enlightenment era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18세기 후에 계몽운동 후로 과학과 그 지식이 많이 개발되어서 모든 것을 알고 그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무식해서 몰라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다 하나님이에 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까 post enlightenment era에서는 이제는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종교 필요 없다 하고 있는데도 어두움에 살고 있어요. 어둠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인간들의 기본적으로 삶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삶의 질문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Where did I come from? 내가 어디서 왔느냐. 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왜 여기 있느냐, Why am I here? 또 내가 어디로 가느냐, Where am I going?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예일이가 이제 6살인데 예일이도 물어봐요. 아빠 내가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왜 더 많이 없네요? 참 그 어린 아이들도 물어보는데 우리가 클수록 물어보는 것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 Where did I come from? 또 왜 와 있느냐? 과학자들이 또 이 신학자들 말고 철학자들과 그 박사들이, 학자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 하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진화론이 왔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싱글 셀 어미바, 우리가 우연적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언제 팡 하더니 그냥 한 세포로 해서 시작해서 많은 세포가 돼가지고 우리가 원숭이였다가 이제는 인간이 됐다. 참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 보면 실은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면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좀 미안하지만 좀 흑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그 미안한 말이에요. 진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면 원숭이에서 세포에서 이렇게 왔으면, 그렇게 왔다고 하면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지금 살고 있느냐? 그럼 그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들 강한 유전자를 남겨가지고 제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너희들이 있는 목적이다.
참 한심해요, 생각하면. 그러면 그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다. 사망이 다 끝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는 사람들 보면 개판이에요. 참 보면 개판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왜 개판이냐 하면 사는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해서 잘 살고 어떻게 이리저리 하다가 편안해서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이러한 어두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빛을,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 되라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세상의 빛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조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책 안에서 보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부터 왜 있는지 어디로 가는 것이 다 대답이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암만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찾을지라도 못 찾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딱 열어보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이에요. 크리스천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래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 밖으로 빛을 비춰야 합니다. 교회 문 밖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 모여가지고 밝은 빛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에너지, 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 표현으로 하면 여기서 리차지 하는 것이에요. 충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충전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교회 밖으로. 이것은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사업터, 쇼핑 갈 때, 몰 갈 때, 식당 갈 때, 우리가 놀 때도 휴가 가는 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빛은 소리가 없어도 사역합니다. 빛은 신기해요. 아무 소리가 안 나도 빛이 착 하면 어두움이 없어집니다. 샤인해요.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켜면 그 어두움이 없어져요. 참 신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참 그 이상한 생각한 적 한 번 있는데, 밤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켜니까 환해지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해서, 야, 어둠이 어디 갔지? 그래서 불을 끕니다. 다시 또 팍 와요. 다시 왔네? 키면 또 싹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야, 불 켤 때 어둠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신기하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물리친다 그랬어요. 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물리친다고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참 그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살아있는 있다는 증거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비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뚫고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나보다, 우리 자신보다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임하시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몸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없어요. 우리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등대를 보면, 라이트하우스라죠. 등대는 참 우리가 물 옆에서 살지 않아서 등대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가에 있으면 등대가 있어요. 등대의 사명은 딱 하나 있습니다. 불을 비춰야 된다. 불을 비춰야 돼요. 등대는 배하고 보트 사는 사람들에게 밤이나 낮이나 혹시 그 방향을 잡아주고 또 육지, 땅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경고하는 것이요. 너무 가까이 오면 그 이탈리 크루즈쉽처럼 가라앉는다. 그래서 멀리 가라는 그 등대 역할입니다. 이것을 볼 때 등대는
반드시 빛이 비치고 투명해야 돼요. 가려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하나가 어디냐면 15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고 있다. 동경 위에 두어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말 아래 두고 있다. Put it under a bowl. 그 등불을 그 어느 사람이 등을 켜가지고 거기다 그 안 보이게 그 bowl 그 뚜껑 같은 거를 덮어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빛을 감춘다는 것이에요. 덮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덮느냐? 우리의 죄로, 죄 때문에요. 우리의 육이 다시 나와서 우리의 본성, 사도 바울은 항상 육과 영이 전쟁,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내 육은 하지 못하고 영은 계속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육이 막고 있다 하면서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계속 우리가 불을 비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비치지 못하게 끌어가요. 어두움으로 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으로 재밌는 거, 야 세상 옛날 생각나지 않니? 옛날 이러할 때 너무 재밌지 않았니? 여기 가서 술 마시고 이거 하고 뭐 하고 하면 참 재밌다 하고 끌어가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끌려갑니다.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의 유혹, 죄의 유혹,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육의 정욕, 음란, 욕심, 시기, 질투와 모든 악으로 넘어가서 범죄해요.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등불을 감추게 돼요. 죄로 해서 이렇게 덮으게 되면 빛이 비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가면서 활동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분은 크리스천이다. 저분은 부활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 두 번째는 알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말 들었어요. 어느 분이 그분 부활의 교회 다닙니까? 몰랐어요. 전 그런 말 들으면 섭섭해요. 왜냐하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몰랐는데요. 욕 잘하고 술 마시고 잘 놀고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세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 탓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것보다 사람들이 딱 볼 때 아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인다. 그 디어 무리가 그 옛날에 그 미국 시카고 쪽에서 다닐 때 그분은 목사라는 것을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알았대요. 이발소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 느꼈대요. 어떻게 된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이 나타났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빛이 되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야, 참 저분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에서 보인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참 회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은 참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말이 안 나오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분은 이러한 저한테 질문했어요. 나는 회사 가면서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회사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대요. 나 하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하나고 모든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사람이라서 항상 모하면 술집 가고 뭐하고 세상 음란한 길로 가기 때문에 나는 참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기도도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못하겠대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는 왜 내가 이 회사에 있는가를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에요. 그것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빛을 비춰라.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우리를 그 안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내 선교지로 해서 이 어두운 곳에서 내가 밝은 빛으로 내가 자그만 지금 빛이라도 빛을 비추면서 이 어두움에 내가 샤인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면 돼요. 우리에게는 참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신앙은 개인 상황이라 그래요. Private matter. 그렇기 때문에 그 혼자만 가지고
있고 말을 하지 말라랍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우리 몸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shine, 비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비추면 어두움을 뚫고 뛰어나오게 돼 있어요. 어두움은 빛을 덮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덮이지만 우리는 그 빛을 암만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빛이 암만 작고 약한다 하더라도 그 빛은 어두움에 구멍을 넣어요. 그 어두움을 뚫고 빛을 밝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shine,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느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lifestyle, 인간관계로 우리가 서로 이웃과 남들을 어떻게 대우하나. 예수님께서 보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respect. 죄인들도 받아들이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회사에서 남과 얘기를 할 때, 아니면 손님 대접할 때, 손님을 우리가 가게에서 만날 때, 서빙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경을 베풀어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 오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친절히 베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 이 사람 너무너무 친절하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그분이 깨달은 것이 아,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부활의 교회 성도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우리는 그 모든 인간관계가 화목하고 좋은 길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치는 것은 삶의 폭풍의 반응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의 폭풍에서 면제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환난과 아픔과 병듦과 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가르치냐, 어떠한 반응을 가지냐.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과 문제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화내고 술 마시고 이상한 일을 많이 하고 참 그 우울증도 빠지고 그렇게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에서 불평불만한 대신에 감사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와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폭풍이 있을 때, 환난이 닥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면서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그분들은 머리를 뽑고 힘들고 그러한 땅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서 기도드리고 그분들이 물어볼 때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해결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온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shine,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도와 경고로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곳이 안전한 곳이다, 이곳은 피할 곳이다. 우리는 참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함, 참 그 회사에서 직원의 문제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야 바로 너희가 힘든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예수를 그분이 안 믿어도 그냥 내가 나는 기도할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한마디 딱 해주는 것이에요. 제가 경찰이라면서 참 그런 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저한테 요새 제가 예수는 안 믿는데 제 아들이 믿는데요. 참 신기해요. 아들이 믿으면서 아빠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해서 할 수 없이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끌려간대요, 안 믿어도. 근데 이분이 저한테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너가 내 옆에서 기도해 줬다. 그래서 나는 믿지를 않았는데 그 기도로 해서 내 아들이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교회 오라고 땡겨 다니고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기도 때문이다 해서 감사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참 이것을 저는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때 할 때는 이해를 못해요. 결과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인도하고 기도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그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우리를 이방인의 그 빛으로 삼아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구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일할 때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보면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약한 자를 도우는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분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면 도와주는 것이에요. 내가 도와줄 수 입장이 안 되면 그분에게 다른 분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기회가 안 된다 해도 우리는 도와줄 때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언젠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그 도와주는 모습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간 믿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면 그 우리의 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내 자신 안에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 있느냐, 한 개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느냐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서 맺으면서 참 이 세상에게 어두운 곳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그 모든 그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보여줄 수 있으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두운 곳에 우리가 밝게 빛이 쓴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부활의 교회에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 밖으로 나갈 때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어두운 곳에 나가서 보여주세요. 비춰주실 때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여기에 목적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여기 보면 심지어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라, 여기 예수님 하나님 이곳으로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빛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받으면서 그 빛을 되는 역할, 이 어두운 곳의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